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면서 막걸리 업계가 대체 감미료 찾기에 분주합니다. 하지만 대체 감미료를 적용하더라도 또 안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가격 경쟁력까지 하락할 우려가 생기면서 막걸리 업계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걸리 업계가 아스파탐 대체제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최근 아스파탐을 발암물질 투비군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술과 가공육, 소고기, 돼지고기보다 발암 위험도가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됐다는 사실만으로 소비자들의 우려가 거세지자 막걸리 업계에선 대체제 찾기에 나섰습니다. 막걸리협회 관계자는 스크랄로스와 스테비아를 포함해 여러 후보군을 염두에 두고 대체 감미료를 찾고 있는 중이라며 막걸리 맛 변화나 라벨 교체 등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스파탐을 다른 감미료로 대체하더라도 위해성 논란에서 자유롭다는 보장이 없어 막걸리업계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찾아보는데 뭐 스테비아도 과부용 상태면은 위와 같은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염려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경과를 지켜보면서 가격 경쟁력 하락도 우려되는 요소입니다. 막걸리의 경우 감미료를 쓰지 않게 되면 쌀 함량을 높여야 되는데 이는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막걸리 업계 특성상 중소업체가 많은데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소비자가 이탈한다면 치명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막걸리 시장에서 연매출 5억 원 이하인 업체가 90%가 넘고 10인 이하 소기업들의 연평균 매출은 약 1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편 식약처는 몸무게 1kg당 하루 40ml 수준의 아스파탐 섭취는 안전하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막걸리 33병을 먹어야 도달할 수 있는 양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